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드디어 꽃피는 춘삼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에 베란다에 두었던 화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영양도 공급해 주어야 돼서 3월은 실내 가드닝에 있어서 할 일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부엽토를 구매했었는데 우분 냄새가 좀 나는 듯 했지만 기왕 산 거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에 사용을 했다가 겨울에 뿌리팔이 부자가 돼서 올해 키워온 제라늄도 죽고 아끼던 식물도 몇 가지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수십 년을 경험하고도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그나마 좋게 생각하면 그 덕분에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해 볼 기회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뿌리파리에게 호되게 당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분갈이를 앞두고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만한 토양 살충제를 찾다가 눈에 띄는 제품이 있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결과가 괜찮아서 본격적인 분갈이를 앞두고 서둘러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거창하게 대단한 실험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실내에서도 여러 해충들이 있겠지만 저는 올겨울에 뿌리파리 풍년을 맞이해서 또 흔히 생기는 종류이기도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뿌리파리는 성충보다 유충이 문제이기 때문에 흙 속에 있을 때 퇴치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주로 식물의 뿌리 부분에 살면서 썩은 유기물을 먹지만 뿌리도 같이 갉아먹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를 손상시켜서 수분과 양분 공급을 방해해서 결국에는 생장을 둔화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저처럼 말라 죽거나 아니면은 제라늄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무름이 생겨서 점점 위로 번져나가면서 결국 죽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실험 시작 전에 찍어놓은 준비 영상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놓은 이 흙은 분갈이 흙에다가 그리고 벌레를 좀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퇴비하고 그리고 우분 부엽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섞어줘서 기본 흙을 만든 다음에 지금 이 보시는 계량컵이 이 정도 부피면은 1리터가 지금 딱 맞춰졌습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충가들을 담아놨는데 골고루 흙에다가 섞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알파벳 C를 붙여놨는데 이 C를 붙여놓은 것에 충가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X를 붙여놓은 것에 충가들을 섞지 않은 그 흙을 넣어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이런 흙 샘플을 준비해놨는데 이 작은 것들은 그냥 물만 좀 보충을 해줘가지고 이 벌레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 변화를 볼 거고 그리고 이 큰 거 2개는 여기 제가 파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은 뿌리가 이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없지만은 대파나 이런 거를 심었을 때 가정에서 벌레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번 꽂아서 이게 벌레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같고 그리고 두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수분을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 이 충가들을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우리가 흔히 키우는 이런 제라늄이라든가 다른 식물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 별다른 영향을 안 미치고 잘 자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키우는 이 제라늄을 실제 분갈이를 해서 한번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라늄을 분갈이를 해놓았는데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 개체를 준비를 해놓았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실험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준비를 해서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진행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파를 넣어준 것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꽂아두었던 대파를 뽑아서 아랫부분을 살펴보니까 두 화분 모두 유충이 생겨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징그러워서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은 토양 살충제를 넣은 쪽은 아예 벌레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대파도 깨끗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부분은 미생물 제재의 특성을 알고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성충이 되어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밀봉을 해주고 개체 발생 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끈끈이를 넣어주고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실험의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열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파를 보여드리면 충가드를 넣은 쪽 대파는 지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가드를 넣지 않은 대파는 지금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두 곳 모두 알을 낳아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충이 생겨나서 양쪽 모두 대파를 파먹기 시작을 해서 흙 속에 들어간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그리고 초록 부분은 비교적 깨끗하게 남아있는데 바깥쪽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파먹은 자국을 확연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충가들을 넣지 않은 쪽에 대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미생물 제재의 특성상 화학 농약처럼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이 흙 속에서 정착을 하고 유충이 먹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뻔데기의 몸에 붙어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충가들을 넣은 쪽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흙 속의 유충과 번데기가 사라지면서 성충의 몸에도 감염이 되어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이 끈끈이인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냥 봤을 때도 이 충가들을 넣지 않은 쪽이 더 많은 성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기농 자재가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일반 화학 농약도 100% 박멸은 어렵기 때문에 이 끈끈이를 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수시로 지켜본 경험으로는 확연히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벌레가 잘 생기게 하려고 많은 양을 섞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 분갈이 배합 형태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파를 넣지 않은 이것은 충가들을 넣은 쪽은 별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넣지 않은 쪽은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에 성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도 이 뚜껑을 여니까는 뿌리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이 드라마틱한 결과를 연출하지 않고 보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드린 것이라서 이것만으로 정확한 효과에 대해서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가장 보편적으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진행된 결과라서 나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물에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확인을 위해서 분갈이를 해놓았던 이 제라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이 없이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대도 많이 올라와서 꽃도 지금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충가드 제품은 표피침투 병원 미생물인 뷰베리아 바시아나와 독소단백질 생성 미생물인 BTI 자와이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백강균과 BT균 두 종류의 살충 미생물로 구성된 친환경 해충관리 유기농 자재입니다. 이 백강균의 경우에는 포자가 해충의 외피에 안착을 해서 감염을 일으켜 그 균사체를 형성한 다음에 내부로 침투를 해서 영양분을 탈취해서 죽게 만들고 BT균은 토양의 유기물 등을 분해해서 독소단백질을 분비하면서 그것을 유충이 섭식 후에 소화기관이 파괴되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미생물의 함량이 더 높아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가드는 이렇게 입재와 수화재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입재의 경우에는 토양 속에 번데기나 유충에 작용을 해서 성충의 발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이 수화재는 이미 발생한 유충과 성충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에 희석을 해서 경엽 처리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잎재는 흙에 섞어주고 이 수화제는 물에 타서 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런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앞서 실험 준비 영상에서도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춘가드 잎재는 분갈이 시에 흙에 섞어주는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앞서 제라늄이 뿌리파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실험에서는 제라늄을 활용했지만 꼭 제라늄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시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분갈이할 때 폭넓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흔히 활용하는 일반적인 분갈이 흙 7에 펄라이트와 이런 알갱이 흙을 3정도 비율로 해서 준비를 해놓았는데, 이 배합은 그냥 참고일 뿐이고 각자 식물에 적합한 배합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춘가드 잎재를 섞어주면 됩니다. 이 섞어주는 양은 제가 실험을 할 때는 흙 1리터 기준으로 10g 정도를 넣어주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많이 넣어줘도 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흙 1리터에 10에서 30g 정도면 무난하고, 식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양을 가감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런 약간 큰 아이스크림 스푼이 한 스푼에 4g 정도니까 저는 이것으로 5스푼 정도의 양인 약 20g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면, 잎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광물질에 흡착 코팅을 해서 토양 속에서도 뭉침 없이 빠르고 넓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골고루 뿌려가지고 흙을 섞어주신 다음에 식물 분갈이용 흙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잎재를 활용할 때는 먼저 이 화분의 겉흙을 3분의 1 정도 걷어내시고, 그리고 이 배합한 흙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심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꼭 흠뻑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흠뻑 주시고 배수구멍으로 충분히 물이 빠져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봉지의 용량이 1.5kg라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봄철에 텃밭에 활용을 하셔도 되고, 보증기간이 2년으로 좀 긴 편이라서 지퍼백이나 유리병에 넣은 다음에 밀봉을 해서 30도씨 이하의 서늘하고 그늘진 장소에서 보관해 두셨다가 꾸준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관 조건에 따라 미생물이다 보니까 백강균의 포자가 발화해서 하얗게 균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 효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화제 같은 경우는 용량이 100g이고 이런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에 약 20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식물에 골고루 뿌려주는데, 해충이 생긴 경우에는 10일 간격으로 1에서 2회 정도 연면 살포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개체수가 많다면은 좀 더 자주 뿌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희석해서 물을 주듯 관주를 해주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잎재와 수화제의 선택은 알려드린 활용 용도에 맞게 선택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춘가드 제품은 다른 미생물 제제와 함께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거실에서 실험을 진행해서 비록 뿌리파리가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실내 환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총체벌레나 진딧물, 그리고 응애나 각종 나방류 등의 다양한 해충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유기농자재로서 공시도 되고 이미 농가나 텃밭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나름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라서 가정의 실내 환경이나 야외 텃밭 등에서도 안심하고 폭넓게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춘가드 잎재와 수화제 제품에 대해서 업체 배려로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상세 설명란이나 유튜브 공지사항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올해 춘가드 잎재 제품이 이런 식으로 포장재가 바뀌었는데, 내용물은 전과 같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